종 다치고 이제 밤이 지문을 갑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싶습니다. 예, 골프 타이로 와가지고 30골 치고 내일 또 공 치고, 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또 일반이니까 내일은 또 잘 치야지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골프 랜선 여행을 보여드릴게요. 공항에서 밤에 도착하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태국에 호텔이나 골프들로 이동하겠죠. 저는 지금 남루카 골프들로 가고 있어요. 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이제 공을 치겠죠. 그리고 또 숙박을 하고 공을 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 아 여행을 가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야, 밤에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조용하죠? 깨끗하죠? 깨끗해지고 생각해. 이제 골프장 6시 오픈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바로 6시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아 진짜 날씨가 차네요. 차 맑아지면서 골프장 엄청 예쁜 거 알죠? 가자마자 몸 좀 풀고 연습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아 이거 완전 전지훈련인데. 어 이제 아무도 없다. 정말 이게 연습장에 왔어요. 지금 시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벌써 금세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갑니다. 우리 거의 첫 티업에 거의 첫 티업. 와 날씨 진짜 시원하다. 굿샷 굿샷. 지인분들하고 4명이 이제 출발했고요.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루카에 바로 이제 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역시 아침, 아 역시 남루카 아침이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티업이 6시 30분이거든요 와, 오늘 남루카 올 때마다 항상 덥기 더웠는데 오늘 정말 시원하네요. 최고의 날씨입니다. 아우 약간 이 카트 타니까 약간 이게 약간 추워요. 그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거의 90개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나오면 항상 잘 칩니다. 로얄 방파인 가서 싱글 할 때도 요 팀하고 같이 났거든요.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더 긴장하게 만드시는 분들, 저를. 그래서 오늘도 조금 잘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마워, 선생님. 3, 1. 이게 뭐예요? 그니까 홀스 팀, 짝스 팀이 되는 거지. 야, 그럼 우리 이긴 거네. 네. 그러면 하기로. 여기는 굴리기, 굴리기. 띄우기 말고 굴리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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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나이스! 이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오! 오늘 또 앞전에 그리고 파인스 가서 100개 쳤던 만 오늘 또 희한하게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야 좋은데요. 굿샷. 팀이니까 밀리는 게 역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쉬고 나가니까 카트가 탔지 않니까 오늘 엄청 빨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첫 팁은 사랑이에요. 나이스. 오늘은 진짜 카트 탔지. 네? 아침 이렇게 치니까 30분 치겠어요. 정도 쪽도 뭐 나쁘지 않고 맞히니까 굿샷. 아, 이거 어프로치인데 왜 여기 그린 좁아지는 거. 네, 호리뱅처럼. 아, 그린 올릴까요? 빵. 우와, 오! 네, 나간다. 이야, 잘했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봄 타우라에 같은 것. 시십송. 잘 쳤는데, 지금? 저만 42개. 뭐, 화이트긴 하지만. 와, 오늘 남북가에서 80대 치고 가나요? 80대도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좋은데요. 나이스. 오, 이거. 굿샷. 감사합니다. 해줬습니다. 저희가 6시 반 티업했는데 한 8시 좀 반 정도 되니까 살짝 햇빛이 뜨겁고 그늘은 시원하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덥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반입니다. 이제 식사하고 뭐 좀 쉬든지 뭐 마사지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오후쯤에 나와서 연습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내일 일정은 아침에 카스카타 갈 겁니다. 여기서 외부 라인딩 가능한 곳인데 아시다시피 저기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만족도 1위 골프장 카스카타. 후반에 망했어. 50개 92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야. 찍고 나야지. 15회승이라 이게 100만 14개 그 중에 이제 남루가가 제노이는 개시야 개시 이거 제가 개시한 거야. 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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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 제노 정보야 정보 정배차 어디 미스터 김 도시별로 무척 뛰네. 응. 오케이. 너 오후에 시야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내주신 게 해가지고 아. 야, 그린 스틱. 홍대가 야, 주말 3,000입니다. 네, 멤버께서 1,900. 돼 있네. 네? 아, 푸차깡. 사디캅, 사디캅. 고맙습니다. 아, 일단 주시고.
베스트 올려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오,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한, 와, 이거 지금 타당 50바트인데 300바 받았는데, 틀렸는데. 예? 아, 전반만 주신 거예요, 전반? 라인홀 해갖고 이제 18홀 돌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0바트 해서 한 1000바트는 이룰 생각은 해야 될 거지. 아무래도 그래도 잘 치니까. 1000바트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와, 이거. 큰일 났는데요. 50홀 터지니까 똑같은 거 20바짜리야. 예, 알겠습니다. 대가리. 소개 한번 짧게. 남자 골프텔 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 서울 송파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서 온 윤준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굿샷! 일단은 제가 이 오진을 쳤기 때문에 그린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캐디피랑 카트피를 구독자는 진을 해주시고 내기를 하게 되는데 타당 50바트예요. 따당 웃고 타당 50바트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기니까 열심히 치야겠죠. 카트 타니까 뭐 지금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래서 36홀 가능하고 오티업도 열심히 점프 치겠습니다. 36홀 안 치본 지가 인생에 한 바퀴 안 쳐봤어요. 이번 두 번째인데 그래도 뭐 좀 몸이 풀려 있는 상태니까 잘 치겠죠. 아까보다는 신중히. 네. 타당 150이니까. 탕만티 난 타올라이요. 갑CP 오케이 갑. 걱정 없고 그리고. 굿샷. 몇 번째세요 이번에? 50번이요? 50번 이상? 와, 엄청 오셨네. 매년 한 5번 정도 옵니다. 매년 5번씩 그렇게 자주 네. 오신다고? 일단 10월 달에 한 번, 네. 11월에서 12월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그냥 오로지 골프를 위해서 아니면 사업차? 골프요. 아, 오로지 골프 때문에. 야, 다른 동남아는 안 가시고요? 아, 동남아는 거의 가죠. 1년에 몇 번씩 가죠. 다른 데도 베트남이나 그런 데 다 가시고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빼고는 다 갑니다. 와, 공치로요. 와. 오우. 내기하니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돌아요. 네. 보기를 해가지고 구독자님 좀 큰일 났네. 굿샷. 아, 씨, 이거 진짜 미친데, 진짜, 이러면. 굿샷. 아, 저 콘크리트 있으니까. 나무가루 칼륨. 오우. 나 두 번째 홀 양파를 해서 벌써 300 받은 거 돈 다 나갔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양파 잘 안 하는데. 아, 이게 실력이지 뭐. 다시 원점으로.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야, 어디로 가냐? 아. 나이스. 아, 뭐
어디? 선생님. 네. 우리 내일도요. 네. 제가 양파도 하지만. 네. 어디도 하니까요. 네. 우리 이사장님. 밤에 도망가 보이는 집에. 1대3으로? 아, 그럼. 어, 좋아, 좋아. 1대3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갔을 거야, 나. 굿샷. 22일 날 영상 10도, 12도 정도 됐다가 23일 영상 3도, 24일 영하 3도. 야. 되게 추웠어요. 갑자기 확 추웠어요. 야, 그러니까 엄청 추운데 있다가 지금 더운데 날씨다. 좋으신가 봐요. 그냥 여기서 막 치는 게 36골 전혀 힘들지 않답니다. 와, 들었다. 어이! 와. 와. 굿샷. 나이스. 예. 거기서 어프로치가 10대는 거예요. 거기서 4D를 한 방 맞았어요. 예. 며칠 있다가. 예. 다시 똑같은 데 갔는데 한 12m 남았네. 예. 또 포터를 안 해요. 예. 어프로치를 해. 예. 그래갖고 4D를 해요. 아. 아주 이 홀은 아주 형님 홀인 것 같아. 이 홀? 이 홀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아, 이번에 그 기억이 다 나시에요, 그게? 아우, 여기, 여기만 오면 아주 겁나. 아. 저랑 칠 때만 버디에 이 홀에서 항상. 아. 그렇진 않아. 오늘 또 저랑 치잖아요. 아, 굿샷. 잘 친다. 이성은 또 세 번 맞는 겁니다, 어프로치로만. 너 지금 조용히 좀 해. 어머, 어머. 오. 나이스 파. 와. 샤. 죄송해. 너 마크 너 아까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어 봐. 마크 아까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놓은 거예요. 옆에다 놓고 너 예,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놨어 지금. 옆에다 놓고 그렇게 놓고. 아니 마크 아크를 네. 아까 마크를 요렇게 놨어요. 요렇게 놨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 똑바로 놨네. 그리고 요따가 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요 똑바로 놨어. 아니야 아니야 요따 놨어. 이렇게 놓은 거야. 야, 하는 소리야. 오. 너 마크 옆으로 하면 혼난다. 너 레시 톰슨 봤지? 아 그건 상관없던데? 그거 유소연하고 둘이 붙어. 유소연이 그래서 또 이겼잖아. 그 두타 때문에 붙인데? 아 우와 좋다. 나이스. 오! 오 그냥 뻗으면 되는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뻗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서 50km 때문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요. 지금 4시 5시 다 돼가네. 우와. 아. 아, 나 물 내려간다. 5시 11분이거든요. 야, 이게 5시 한 반, 티닛, 뭐,
기몽 갑못 또니 하몽 십 어? 하몽 크릉 매트 몽몽이라 하몽 크릉 쌤에 하몽 크릉 꽈나 자 5시 6시 되기 전에 다 우두진답니다. 오. 야, 50바트씩 해가지고 제가 핸디 받고 1,700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850을 주시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승이 형님께서 이제 퀄리티까지 다 내주시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내일 카스카타에 가서는 좀 잘 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못 쳐가지고 이거 편집 사기꾼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성년이 전화 안 받아. 비행기 탔는가? 매년 만족가로 와서 여기는 내가 매년 와요. 매년 몇 번 오냐면 두 번 오죠 여기. 연 2회? 그죠. 꿈꿈 호텔에만 두 번을 와요. 꿈꿈 호텔에만. 아 여기만 연 2회. 꿈꿈 호텔에만 두 번을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번. 꿈꿈 호텔에는 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냥 방콕 오고. 1월달에 그냥 방콕 가고 방콕 여기 골프텔 방콕 골프텔 그런 식으로 그 1년에 4번 정도? 그러니까 겨울에만 4번 아 겨울에만 네. 네. 여름에도 이제 심심하면 네. 그냥 바람 쐬러 갈까 해서 그냥 방콕 한번 여기는 이제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하고 되게 친분이 아니 해서. 여기는 네. 친분이 아니라 네. 나한테는 그냥 가족 같은 딴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사장님도 그렇지만 나는 네. 손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네. 그냥 가족이다. 네. 그냥 내가 밥 먹는 거대로 밥 먹고 내가 해달라면 그냥 다 해주고 네. 손님들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거부가 없어. 네.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해. 한국에서 태국을 왔잖아요. 그럼 타양을 온 건데 그 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춰주려고 하는 식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족 같은 거에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여기 형님 때문에 헤어컨도 사고 일로 오는 거죠. 그거 이해는 뭐 안 그래도 내가 뭐 여기 헤어컨을 사 여기 헤어컨을 샀겠어요. 헤어컨들 많은데 다른 데도 다 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라고. 여기 골프텔에 대한 댓글도 한번 쏙 달아주고. 그리고 남극가는 워낙 그린이 다른 거에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린이 워낙 작아서 여기서 와가지고 다른 골프장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섯 판은 줄 것 같아요.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샷이 일단 정확해야 되니까 다른 골프장하고 틀리게 여기서 한 85개 정도 치시는 분은 다른 골프장 가면 그냥 싱글 친다. 그 정도 수준이면 80대 중반 치는 정도는 싱글 치죠. 다른 데 가면 그냥 결국 저도 여기서 쳐서 남루가에서만 지금 제가 치면은 한 80대 초반 정도 치는 건데 다른 데 가면은 80타 넘기가 힘들어요. 보통 싱글 치시는 다른 데 가시면 네. 여기서만 조금 그린이 좀 너무 작아서 어프로치를 좀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재미가 있죠. 그 재미 뭐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어프로치도 하고 퍼터도 하고 일단 정확한 걸 요구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남극가에서. 그러면 방콕 골프장 많이 가봤잖아요. 다 가보신 거는 뭐 워낙 가봤으니까. 방콕 만약에... 근처에 있는 골프장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 기억에는 안 가본 골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저기 제가 두 명씩 왔을 때 한 열흘 있으면. 골프장 열 군데는 간다. 그래서 택시 타고 다녔어요. 열 군데에서 간다. 네. 호텔을 잡아놓고 한번 오면 한 보름 오면 보름을 오면은 골프장은 열다섯 군데를 가는 거예요. 틀린 대로. 근데 택시 타고 갔는데 올 때 택시를 잡아주는 것도 아, 그 클럽하우스에서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줍니까? 네. 클럽하우스에서 다 잡아줘요. 택시 잡아달라고. 근데 금교에 가서 택시 타고 가도 500바 이상 나가는 500바시면은
웬만한 데 다 가죠. 500가 정도. 호텔은 그럼 보통 어디 잡으시고 시내에? 호텔은 너무 중심에다가 잡으면은 골프를 칠 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좀 동쪽 코스로 많이 간다. 그러면 동쪽 코스, 방콕 동쪽에다가 지금 호텔을 잡고 이번에는 좀 남쪽 위주로 가겠다. 그럼 남쪽 쪽에다가 호텔을 잡고 그리고 이제 네, 좀 북쪽으로 바다. 가겠다. 뭐 파이너스트나 그쪽 위에 있는 스탠들 있잖아. 예,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돈무안 공항 쪽에다가 호텔을 잡고 네. 그러면은 택시비가 그때 당시는 택시가 조금 택시비가 좀 쌌어요. 한 300바시면은 충분히 가더라고요. 지금은 택시를 많이 안 타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500바시 그렇게 잡으면 안 나와요. 제일 그럼 기억에 나는 골프장 베스트. 베스트? 네, 베스트 태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방콕 근교에서. 방콕 경고 근교. 방콕 근교에서 가장 베스트를 생각나는 것보다 네. 방콕을 와서 가장 먼저 공을 친 골프장. 네. 첫 번째 친 골프장. 네. 파냐인드라. 파냐인드라. 아. 그래도 기억에 또 남고 그렇게. 그 파냐인드라가 가장 제일 기억에 남고 파타야에서는 제일 먼저 간 골프장이 세인트앤드. 그거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멋있다. 코스가 코스뿐만이 아니라 클럽하우스부터 뭐 페어웨이 상태, 그린 상태 그런 거에서 보면은 알파인? 알파인 괜찮고 요즘은 몇 년 동안은 대부분 이쪽 남루카 쪽으로만 와서 다른 곳 부장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네. 끊기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이제 뭉친 부분을 잘 풀어주시는 거의 뭐 아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양몸까지도 발라주셔가지고 와 다음에 오면 또 특별히 방콕에서 마사지 잘 봤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뭐 많진 않죠. 어딜 가든 헬스랜드에 가도 그 잘한 분도 있고 한데